마스카르포네 치즈.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홀푸드에 장보러 왔고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것, 이런 거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마스카르포네 치즈. 알짜가. 9월까지 충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홀푸드를 다녀왔고요. 오늘 많이 안 샀는데 올리브오일 이런 거 사서 그런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돈이. 일단은 피자 두 개.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샀거든요. 이거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 있던 그런 올리브오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먹는 올리브오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발사믹인데 무화과 발사믹.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무화과 발사믹. 요거 딱 보자마자 남편이랑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는 살 수밖에 없다 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파마산 치즈. 요게 한 10불 정도, 9.89불. 그리고 마스카르포네 치즈. 뭐 다른 브랜드 있으면 좀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샀고요. 딸기도 한 팩 샀고요. 방울토마토. 그리고 소고기 다짐육 한 팩 사왔습니다. 양송이 버섯 하얀 거 하나 사왔고요. 토마토 소스. 대충 감이 오시죠? 또 뭘 만들지. 미트 소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커피 다 떨어져 가서 새로운 커피를 한번 사보자 해서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세레모니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처음 사보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16불인가 17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미디엄 다크 로스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샀고요. 그렇게 해서 97불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라비올리를 만들 건데요. 다 홈메이드로 할 겁니다. 뭔가 지금 다 재료가 있나 집에? 애매한데? 조금 부족한데 그냥 다 털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밀가루. 이걸 먼저 쓸 거예요. 귀찮은데. 여기다. 됐습니다. 오래간 이런 거는 그냥 안 넣어도 돼요.
치즈도 조금. 라비올리 속에 넣는 버섯 필링 완성입니다. 런쥬에 왔다? 어 스펜이 시대에 왔다 와서 미쳤다. 이렇게 16개 만들었어요. 드릴게요. For what? Bread. 아. 그래 그럴까 나. 빵을 찍어 먹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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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업. 예. 홈메이드 라비올리랑 옛날에 만들어놨던 미트소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테이블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점심은 그냥 이렇게 빅 샐러드 하나 시켰고요. 팔라펠 그리고 후무스. 이게 무슨 후무스였지? 이거 갈릭 아니 에그플랜트. 아 맞아요. 남편이 가지를 안 좋아해서 예린이는 우리 파커가 못 먹는 걸 항상 시켜준답니다. 저를 만날 때. 이렇게 하고 식전 빵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잘 먹겠습니다. 어, 언니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올 줄 알았어. 나 하나 줄. 어떻게서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다음 주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은 7월 22일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8월 말. 아니, 빠르면 8월 중순. 아니, 8월 말에 올라가면 풍부한 거야. 내가 9월일 수도 9월에 있어. 9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제 집에 갑니다. 비가 되게 많이 와요 지금. 수요일이고요. 오랜만에 꽈리고추 근황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리고 깻잎이랑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상추. 이거 제가 씨앗 뿌린 건데 잘 크고 있네요. 사실 관심을 많이 안 줘서 그냥 죽어도 죽으려니 했는데 계속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또 괜찮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가야 돼서 이거는 이번 주에 친구 놀러 올 건데 친구한테 입양 보내기로 했어요. 이미 많은 화분들을 입양을 보냈거든요. 깻잎도 하나 보내서 이만큼 남았고 고추도 원래는 세 개였는데 하나 보내서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한 개를 또 보낼 거예요. 근데 꽈리고추는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일본 가도 물을 열심히 준대요.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는 물 많이 안 줘도 잘할 거라 괜찮을 것 같고 깻잎도 이것도 친구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두면 알아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완성입니다. 완성. 여러분 지금 너무 정신없이 먹느라 요만큼 남긴 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남편 일해야 돼가지고 얼른 먹고 올라갔는데 남편도 맛있다고. 이 면 이건 페투치네 세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 파스타 메이커 진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면 자주 해먹으려고요. 그리고 라비올리를 넣었기 때문에 양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라비올리 안 넣었으면 좀 배고팠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좀 너무 맛있다.